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0일 빅토리아 타임스 콜로니스트 신문이 BC주의 판사 부족 현상이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재판을 담당할 판사가 부족해서 형사 재판이 2년씩이나 지체되며 위험에 처한 어린이들이 장기간 동안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C주 법원의 조시 아우드 판사는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려 있어 너나 할것 없이 업무 과정에 시달리고 있다며 현재 인원이 너무 부족한 상태라고 털어놨습니다. 판사 부족 현상은 BC주 전반적 문제로 지난 4월에는 크렌브룩에서 두 명의 마약 거래 혐의로 입건된 용의자들이 2년 후 법정에 출두하는 조건으로 그냥 풀려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6월 말에는 아동가족부가 7살과 11살, 그리고 12살 등 3명의 어린이를 그들의 가정으로부터 격리시켜 임시보호시설에 수용하고 있었으나 판사가 부족해서 관련 사건의 재판 일정이 내년 5월로 미루어진 상태였습니다. 지난 7월에는 2009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빅토리아 남성에 대한 재판이 판사가 없어서 2011년 3월로 연기되는 등 판사 부족으로 인한 재판 지연이 비일비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8월에는 재판을 진행할 판사가 없어서 캠누스 법원의 모든 법정이 온종일 폐쇄된 적도 있습니다.